그런다. 뭐야, 여기 아닌가? 맵 한번 되게 넓네. 이거 지도 같은 건 없죠? 없겠지? 어디야? 여기야? 일단 막 쑤시고 돌아다녀 볼게요. 수용되나? 아, 강가 같은 거 편하게 넘어갈 수 있네 이렇게. 이거 수상해. 냄새가 나. 아니네. 왠지 저기 개구멍이 딱 뚫릴 것 같았는데. 어? 오호. 올바르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찾아온 것 같아. 네, 릴리엔님 반갑습니다. 잘 찾아온 것 같아, 나. 여기가 첫 번째 던전인 것 같아. 나 한 번 죽으면 여기까지 이 길을 다시 통해서 와야 되나? 일단은 그럼 죽지 말자, 한 방에 깨자, 한 방에. 여기까지 다시 오기 겁나 귀찮아. 이거 편하네. 계단은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 아이고, 아이고, 실수. 다시 들어와. 잠깐만. 세이브 지점이 있긴 있어요. 아, 돌아갈 때만 이제 다시 걸어가면 된다고? 오케이. 여기가 세이브 지점인가? 저 새파란 곳으로 왔어. 맵이 되게 넓다. 에? 눈마을로 됐어. 오, 나 여기 왔었어야 됐을까? 이번엔 갑자기 맵이 눈마을이 됐습니다. 이것도 좋네. 스케이트. 일로 와도 되는 거예요? 몰라? 몰라. 일단 가볼래. 어, 일단 쭉쭉 가봐야지. 여기 뭐 하는 곳이냐? 보스다. 보스 냄새가 나. 여기 분명히 동굴이 있어요. 다음번에 와야 되나 봐. 이거 뭐야? 발판이야? 아닌가? 어, 숨겨진 뭔가를 찾았어. 아, 나뭇가지야? 아, 그런가? 아, 깨고 싶은데부터 깨도 됩니까? 오, 굉장히 자유로운 게임이구만. 오케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순서 같은 거 일절 관계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 기가 막힌 갓겜이다. 뭔가 불을 붙이는 데인가 봐. 불 붙이는 건가, 이거? 이거? 뭔가 불 붙이는 거 막. 횃불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네. 마르방. 떼굴. 응! 했다! 어! 가운데 세이브 지점이 있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은 더 뒤로 돌아가야 되겠지. 세이브? 아직까지 세이브가 뭔지 모르겠어. 한 번만 알면 되는데. 아, 이거구나. 아하!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이제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세요. 막 보스가 몇 마리니 그런 거 등등등등등. 이제 더 이상 안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 스톱! 스톱 스톱. 앞서가지 마시라.
이번엔 또 뭔가 누런 곳으로 약간 어디야? 되게 넓다 진짜. 맵이 되게 광활하네. 뭐 이제 알건다 알았어. 뭐 되게 간단해 사실. 이건 뭐 스포고 자시가 없어 사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이 뭔지 이제 알겠어. 뭐야,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까 거기 같은데? 맨 처음 맵 같은데? 이 기둥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어? 수상해! 이랬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뭐야? 아, 그럼 다시 가. 한번 순회를 했다 치고 다시 가. 이런 식이군. 오케이, 오케이. 바람에 날아갔네. 뭔가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 길 잃어버리는 게. 그거다. 아, 바람하고 싶다. 그래. 난 요런 게 너무 좋더라, 요런 게임. 떼구르 굴러라! 길치붙는 건 아니지. 나 솔직히 어디로 뭐 힌트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응, 억울하다. 나 길치 아니야. 여긴 아까 왔던 데야. 여기 말고 딴데 가볼래? 패드로 하고 있어. 패드, 액박 패드. 키보드로 하는 게 편할까? 아니야. 난 패드 쓸수 있으면 패드 쓰는 게더 편하더라. 패드가 짱이요. 게임하는 느낌이 난다니깐. 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폭포 뒤쪽에 동굴 같은 거. 자, 뭔가 블루 슬라임 같은 게. 선빵! 이 글씨 뜨는 거 이제 봤는데. 뭐야! 알겠다. 이 녀석의 공격 패턴! 완벽하게 익혔다! 자, 얘도 뭔가 특징 같은 게 있나 봐요. 알겠다. 한 줌의 채가 됐습니다. 저 녀석이 뭔가 볼 같은 걸 집어던져. 아, 뭐야, 눈마을로 태어나네. 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세이브 찍은 장소에서 태어나는구만. 다음번에 잡기로 하자, 쟤는. 뭔가 공 같은 거 집어던지잖아. 그 공을 역으로 써야 되나 봐. 아니 말고. 어? 서린이다, 서린. 엉덩이! 엉덩이를 때려야 돼! 이거 약점을 파악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완전 스타일 죽인데. 난 마음에 듭니다. 광활한 것도 마음에 들고. 엉덩이야. 예티. 저 빨간 엉덩이를 화살 갖다 쑤셔버려야 됩니다. 바로 이거야. 근데 엉덩이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 핑크 궁둥이. 일로와. 아! 빠! 야! 알겠어. 아,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저 녀석이 우왕 하고 돌진을 해요. 그리고 벽에 한번 쿵 하고 박아. 그때 그 녀석이 공중으로 요렇게 날아올 때 우린 요 아래로 쑥 하고 들어가서 반대편에서 쏘면 엉덩이를 잡을 수 있어. 아님 말고. 아, 지금 쐈어야 돼. 아, 나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았네. 희한하네. 눈은 맞아도 되나 봐. 눈 맞고 벽에 짜부대면은 머리가 터지나 봐.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아, 그래? 좋아. 고마워. 아, 죽창 게임. 아, 신기하네, 진짜. 자, 일단은 해볼게요. 이제 잡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쑤셔. 엉덩이 한번 되게 쪼만하네. 요만하네 되게. 아, 작아. 엉덩이가 좀 대빵만 이따시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만하네 이거. 교육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티한테. 엉덩이
엉덩이를 보자. 지금이야. 아, 어 뭐야? 맞췄거든. 이거 엉덩이 아닌가? 분명 엉덩이 맞췄는데. 이상해. 맞췄는데. 판정이 짱 게임이야. 아 이거 억울하다. 일단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볼까 얘? 좀 알아보자. 좀 일단 편하게. 아 고드름. 아 고드름. 아무리 봐도 저 곧 엉덩이야. 아 알겠다. 알겠어. 이제 알겠어. 화살 회수를 통해서 엉덩이에 꽂는 거야. 알겠다. 일단 화살을 아래쪽에다 쏜 다음에 눈덩이 던지는 타이밍이 끝났을 때 화살 회수를 통해서 잡는 거야. 억울해. 근데 그냥 쏴서 꽂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아 얘 진짜. 아 구름을 피해야 돼. 구름. 아, 적당히 오래 끌어서 굴러야지 피해지는 듯해. 어. 아 알겠다. 이제 알겠어. 손 따라가요. 이제 알아요. 저 녀석이 한 세 번 정도 구른 다음에 눈땡이를 다시 던지기 시작한다고. 그때 러브샷 하면 돼. 러브샷. 눈땡이 한 대만큼 죽지 않는데 두 대 이상 맞으면 벽에 머리를 박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알겠어. 한번. 아 저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아 되게 빠르네. 많이 빠른데? 자식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몇 번 깔린 거야 도대체? 왕 안 돼. 아! 안 돼. 잠깐만 고드름. 아 고드름. 아 나 고드름 진짜. 아 딴 보스부터 잡을까? 어 불화살. 어 이걸 이용한다면? 어? 이거 뭐야? 화살로 소울을 빨아먹는 거야 이거. 아 그렇군. 근데 눈덩이는 소울이 아니기 때문에 no 소울이야. 타이탄이 뭐지 이제 그러니까. 타이탄이 뭐지? 좀 한 조각? 정확히 내 한조 실력과 일치하는구만. 핫! 돌아와! 아유! 엉덩이! 으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려운데? 언제지? 회수로 뒤통수를 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잘. 얘가 너무 정신없이 움직여서 회수로 잘 안 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도 어려워. 그냥 한번 쏴볼게요. 아이 아니야. 그냥 뒤로 가서 쏘는 게 훨씬 편해. 누가 봐도 회수보다. 아까 제가 말한 이론대로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약간 비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두 개 있잖아. 하나 있고 두개 있잖아요. 가운데 똥꼬를 노리는 거야. 나 근데 오른쪽 궁디기 다 쏴가지고 튕겨나간 거야. 벽 쪽에 붙어서 싸우는 거야. 그렇죠. 배수를 못했다 미친 자게. 아이 배수를 진작에 못했어. 루카르도님 그리고 놀자한바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눈탱이 집어던지기 전에 회수를 미리 해두자. 한 요쯤에서 싸우는 게 좋아. 엉덩이를 드러내라 이 자식아! 아이 엉덩이가 그 각도에 가려가지고 아이 오얜 쩐다 얜 더럽게 어려워. 이 각도가 편했던 것 같아. 이 각도 이런 보통 놈이 아니구만. 아주 좋아. 자, 정확하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 그인즉슨 눈댕이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눈댕이를 피하고 굴러서. 아, 잘못 잡았어. 왜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냐, 이거. 뒤에서 화살을 쏘고 빠르게 앞으로 간 다음에 회수는 어떤가요? 뒤에 화살을 쏘고 빠르게 앞으로 간 다음에 회수? 모르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징, 발사. 뭐야? 아, 고드름의 머리를 정수리를 정수리를 저것도 공격이었어? 몰랐다. 아니 자식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방금 어떻게 된 거지? 화살이 어디 걸렸었나? 잘안 날아왔었어. 아, 한대 맞으면 죽어요. 피 같은 거 없고 무조건 한대 맞으면 죽습니다. 다시. 이번 작전은 오래 버티기. 그냥 쓰잘데기 없이 오래 버텨봐. 잠깐만,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뭐, 잠깐만. 아, 은근히 이게 회수가 느려가지고. 잠깐만,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약간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음이 오긴 오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깨달음! 깨달음! 아! 화살이! 고드름에 걸려! 고드름에 자꾸 걸려. 그렇다면은 될 때까지 한다. 방금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노! 아, 아니야. 얘가 막히네요. 딴 놈들은 그래도 적당히 할만했는데 급 어려워진 것 같아. 엉덩이 한발 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한 대도 못 맞췄다.
또 눈을 던지겠지? 나는 공격을 언제 하면 좋을까? 이번에도 한 번 더 버텨볼래. 왔다 갔다 왔다. 일단 공격을 피해보기라도 하자. 화살을 미리 깔아주고 그쪽으로 구르게 한 다음에 회수를 하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될까요? 해보자. 이걸 먹고 여기다 뿌려놓고 좀 널널한 타이밍에 뿌려놔야 되겠어. 뿌리는 거에 그렇게 기를 많이 안 모아도 돼. 고드름을 못 피하겠다. 고드름 어려워. 고통이야. 쏴! 미리미리 회수를 예쁘게 해서 미리 쏴두고. 아! 너무 가까우면 못 피해. 아, 또 이건 너무 가까우면 구르기를 못 피해. 미쳐버리겠군. 세 번째 때가 눈을 던져. 그 뒤에 던져놔봐요. 세 번째 공격 후에. 요렇게. 아깝다잉. 아까워. 그래, 이 방식으로 하자. 아까도 요렇게 노려보려고 했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찾다가 무산이 돼버렸지. 요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돌아왔! 으악! 아우! 화살 못 봤는데요. 화살 어떻게 됐었어요? 돌아와 화살 했는데 꽂혔나? 안 꽂혔나? 안 꽂혔으니까 안 죽었겠지. 엄청난 매움이야. 죽여주는 거. 이런 하드함 좋아. 좀 이제 깹시다. 근데 아직 보스 많은 것 같은데. 아, 고드름에 꽂힌다. 아, 고드름. 고드름에 꽂혔어, 고드름에. 그래요.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벽에 쿵 한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욜로 들어가서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쏘는 거야. 내려오자마자 동시에요. 근데 그 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와, 오잉 어려워. 두 번 굴러야 되니까 세상에 어렵네. 다시 간다. 그러니까 행동 거지를 빠릿빠릿하게 해야 돼. 빠릿빠릿하게. 아유. 안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안 나오는 듯하기 돼. 아, 여러분 재미를 모르는구만. 공략을 보랜다. 답답하더라도 난 그런 건 안 봅니다. 빰. 그러니까 이게 튀기는 게 생각대로 안 튀기는구나. 윽. 호이. 고드름. 이놈의 고드름. 진짜 고드름이 되게 진짜 성가죠. 막 계속해서 피하는 것도 안 돼. 빨리 타이밍 알아야 돼. 다시 회수 쪽으로 해보자.
맹하다, 맹해, 맹해. 굼떠, 굼떠. 행동 거지가 너무 굼뜬 거 아닌가? 걸어서 피할라 했어. 발사! 안 나온다. 타이밍 안 나와. 아, 안 되네. 돌아와. 그래, 세 번째를 노립시다. 세 번째.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되더라. 분명히 많이 노려봤는데. 안 돼, 돌아가서 때리는 거 안 돼. 시간이 안 돼. 아, 아깝다. 고드름 조심해. 고드름, 고드름. 어메. 아, 뭐야. 안 지켰는데요. 그림자 안 지켰는데. 아, 이거 억울하다. 살짝 억울해. 다시. 억울해. 굴러. 악! 아, 그렇구나. 눈땡이 맞으면 이게 안 되네. 그니까 화살이 안 돌아오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회수를 눌렀는데 회수가 끊겼던 것 같아. 돌아와 화살 했더니만 화면이 다시 밝아졌어. 눈땡이 한 대 맞으니까. 그전에 해야 되나? 더 빠르게 한번 해봐야지. 자, 난 또다시 타이밍 잃었지. 아! 아이고! 오! 오, 빡세. 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아, 방금 됐었잖아. 잠깐만. 아, 뭔가 됐었는데. 딱. 어, 잠깐만. 맞았잖아, 방금. 이거 회수로 안 되나? 아! 방금 엉덩이 맞췄는데 회수로. 아이고. 이상하다. 아, 되게 이상하네. 맞췄던 것 같은데. 직접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면은 살짝 빗맞았나 또다시? 정확하게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를 눌러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공격 한번 되게 빡셉니다, 이거. 다시 간다. 다시.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피해.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아! 굴러오는 거 벽 쪽에서 확 노릴라 그랬더니만. 시작할 때 그냥 예티 뒤에서 시작하는 건 어때요? 어? 그럼 편리한 방법이? 안 되겠지?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 그냥 바로 날 쏴재 끼는구나. 어, 진정한 놈. 처음엔 엉덩이가 드러나지 않나봐. 아, 고드름, 아. 고드름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예티랑 나랑 일직선 방향으로 쭉, 요렇게 고드름이 떨어지는 건가? 엉덩이 쪽으로 쏠라 그러면 고드름에 찍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죽었던 것 같아. 아니면 타이밍이 늦어서, 공격이 실패하고, 일직선인가? 일직선이다. 어디 갔지? 내 화살? 여기 있구나. 그렇다. 아, 겁나 위험해. 아, 어우야. 여러분, 네,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게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돼. 얘 너무 복잡한 놈이야.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놈이야. 쩔어. 안 된다니깐. 별짓은 다 해도 안 돼요. 되지가 않아. 손이 멋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아, 아. 머릿속으로는 뭔가 완벽한 전략 전술이 있는데 막상 보스랑 싸우면은 다 날아가. 다 기억 안 나. 아니야. 이 녀석한테 지금 몇 번 죽었죠? 걸렸다. 어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다행히 걸렸어. 먹었나 나 지금 화살? 아, 탓! 아, 뭐야! 아, 죄송해! 아하! 아하! 이상하다. 많이 노렸던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좀 기를 모아서 써야 되나봐. 아! 아! 너무 아깝다! 사실 고드름에 찔려서 죽는 줄 알았어. 고드름. 근데 이번에 기를 좀 오래 모아서 엉덩이를 예쁘게 쐈으면은 이겼을 듯하다. 따라다단 따라다단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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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 아이고... 오... 왜 달리기를 안 하세요? 달리기? 그러네. 달리기.
달리기로 해보자. 뿅. 어메. 어메. 노린다. 엉덩이. 아! 아깝당. 예,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게임이에요. 한 대만 정확하게 약점에다가 한 방. 아, 좋았던 것 같은데. 정확도가 떨어져, 한조님. 좀 맞추시죠. 맞춰야 돼. 아, 떼구르르르르. 깜빡맨. 눈땡이는 걸어서 피해도 되고, 그냥 그냥 다 굴러서 피하자. 다 굴러서 피하면은 될런지도? 어. 현재까지 명중률 0%. 아, 또 이렇게 되네. 또 회수를 해야 되잖아. 이번 꼬이는데요. 괜찮아. 요렇게 먹으면 돼. 안 돼! 아야! 아! 다시. 첫 방을 그냥 가만히 있는 몹도 못 맞추냐? 가만히 있을 때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꼬이잖아. 좀 적당히 가까이 붙어서 나눠서 봅시다. 얼마나 편하냐? 아, 아, 이게 아닌데. 어어어, 눈. 아, 언제 때리지? 으아! 자, 내 화살 어디 있을까? 으아! 눈 던질 것 같았는데, 왠지 느낌이. 왠지 눈이 날아올 것 같았어, 눈이.